조초 길일은 신미, 을미, 경자, 극, 재만, 곡성일이 좋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갑으로 일진이 있어요. 그럼 신미일이나 을미일, 경자일에 담아라. 20년 동안 고서에 나온 방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임장옥 씨. 손 없는 날이 되자 감식초 작업을 시작합니다. 맛있는 감식초의 원칙은 잘 삭히는 것. 먼저 감을 깨끗이 씻어서 열흘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생겨납니다. 감을 따다가 이제 감을 세척해가지고 그러면 담궈놓다가 며칠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이렇게 턴순이가 생겨요. 제대로 된 감식초를 만들려면 먼저 맛있는 술을 빚어야 합니다. 누룩 만들어가지고 술을 빚어야 식초를 담아요. 그래서 식초 담는 기초 작업. 통밀 누룩을 만들고 고슬고슬한 쌀밥에 뿌려서 빚은 막걸리. 술과 추상균이 만나 맛있는 발효가 시작됩니다. 술을 넣어야 초가 살균도 되고 빨리 발효가 잘 되라고. 우리가 흔히 먹는 양조식초와 발효식초는 만드는 시간이 다릅니다. 무려 6개월이 걸려 완성된 1차 발효. 그동안 감은 완전히 곰삭아 버렸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한 감을 건져내고 유기산과 비타민이 가득한 즙을 말끔하게 걸러냅니다. 지금부터 맛있는 식초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만드는 일. 정읍의 따가운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꼬박 1년을 기다려야 자연 발효된 맛있는 먹시감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느리게 만든 만큼 강하지 않은 은은한 맛이 나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맛도 더해지는데요. 무려 20년이나 된 감식초. 그동안 색은 진해지고 맛은 깊어졌습니다.